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 주간 확진자 수 집계에서 일본이 2주 연속 세계 최다를 기록했다. 일본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하루 10만 명을 넘으며 지난주 50만 명을 넘어섰다. 북반구가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밀폐된 실내에서 지낼 기회가 많아짐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에 더불어 독감까지 동시 유행할 경우 의료난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TV 광고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해외 순방 중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백신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백신 접종을 권장했다. 중증화 위험이 낮은 환자에게는 자가 요양이나 온라인 진료를 당부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코로나 감염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세계보건기구가 진단했다.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따르면 한 주 동안 전 세계에서 보고된 코로나 확진자 수는 전주 대비 2% 증가하면서 수주간 지속됐던 감소세에서 벗어났다. 지난주 일본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50만 3,766명으로 세계 최다였다. 전주 대비 약 25% 늘어났으며 한국이 35만 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미국 28만 명이 뒤를 이었다. 증가세는 한국과 미국, 일본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 확진자 수는 전주와 비교했을 때 일본이 25%, 한국이 19%, 미국이 6% 증가했다. 미국의 경우 현재 23개 주에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네브래스카 주에서는 2주 전보다 확진자 수가 840% 폭증했다. 미국의 코로나 환자 수는 일주일 평균 3만 9천 명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전 세계 사망자 수는 여전히 감소세다. 전주 대비 30%나 줄어들었다. 갈수록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이어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도 언급된 가운데 겨울철 재유행 규모가 갈수록 커진다.